소리는 나는데 사람은 안 보이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잠을 깨면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. 정말 첩보 대팀처럼 들어오셔야 돼요. 절대 그냥 카메라라고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. 사람들 따로따로 다 들어오셔야 돼요. 007 작전이 따로 없습니다. 제보자와의 첫 만남부터 예사롭지 않은데요. 그 여자가 너무 민감하니까 그 소리를 못 들으면 우리는 제보한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. 지금 보이는 집이 저기예요. 네. 아, 어디 어디 무슨... 저기. 저 앞에 형. 다 취재를 위해서랍니다. 여기다가 네. 카메라 넣으라는 거지. 아니 이렇게까지. 일단 넣으세요. 아마도 보통 얘기는 아닌가 본데요. 이제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? 오병 설명할 수 없어요. 막 쉬, 막 촥 이러고 나니까. 제보할 현상이라는 게 소리랍니다. 일단 한번 들어보라는데요. 마치 귀가 찢어질 듯합니다.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 걸까요? 여름에는 완전 피크였어요. 여름에. 막 사람이 돌 정도로. 잠을 못 자니까 자다가 시끄럽게 깨면 그때부터 한두 시면 이제 잠을 설치잖아요. 이렇게 괴로운 소리가 시도 때도 없이 마을에 울려 퍼진답니다. 마을 세대기인 이민정 씨 집에서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린답니다. 여기 창문이 이렇게 있어요. 되게 크게 있거든요. 아, 거기 여기 창문 자리예요 지금? 네, 지금 창문 자리인데 여기를 아예 이걸로 가려버린. 잠을 못 자고 이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항상 막 두통도 생기고. 어찌나 괴롭던지 창문까지 옷장으로 막을 정도로 소리가 특히 크게 들린다는데요. 단언컨대 굉음의 진원지는 분명 이 근처랍니다. 이 집이에요. 여기 소리가 계속 여기서 나니까. 민정 씨가 소음의 진원지로 지목한 집은 그녀의 바로 옆집인 1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.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만 빼면 평범해 보이는 하얀 대문집. 이곳이 정말 소리의 진원지인 걸까요? 많을 땐 하루에 두세 번도 난다니. 우리도 한번 기다려봤습니다. 하지만 날이 어두워져도 하얀 대문집은 불빛 하나 없는 암흑입니다. 혹시 아무도 없는 건 아닐까요?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써요? 네,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주위를 살펴가면서 다니고. 단 한 번 마주친 이웃은 30대로 보이는 여자였답니다. 특이한 건 40도를 육박하는 여름 날씨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.